임마. 아, 나 브라운 표정 진짜 이상하긴 해. 좀 짜증나긴 해. 뭔가 이거 불쾌한 골짜기야. 이것도 좀 짜증나. 요것만 재수없으면 모르겠는데 진화 한 것도 좀 불편해 개인적으로다가. 다바클리야? 어, 앵글. 앵글이 역겨워. 핸드 좋다. 근데 마나 펌핑이 없네. 상대방도 빅덱 같아서 이걸로 한 대 치고 째야지. 치고 바로 째고요. 아, 제가 더 좋다. 매 두 개 나가줄게요. 근데 이거 나오면은 진짜 힘들더라. 특히 미러전 같은 경우에 이기기 되게 힘들더라. 내 눈은 아직 쓸만하다고. 흠. 데마시아 국경까지 훤히 보이네. 흠. 너무 압박받는 걸. 마을을 지켜내자. 들어갈까? 나도 들어오나 할까? 약탈자들을 조심해. 이 드로우로 펌핑을 좀 안 나오네.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소환시 대게 맨 위에 있는 아군 둘에게 일일이 부여합니다. 어? 근데 가벼운 것도 쓴다. 365 특급연기 보려고 180인치 모니터 있는 모텔 예약했어요. 칭찬해주세요. 모텔을 예약했다고요? 롤드컵 스크경기 보려고? 아, 그러시구나. 아, 축하드립니다. 뭐지? 롤드컵을 보려고 모텔을 예약했다고? 스크린이 넓은? 충격적인가? 아, 나 펌핑이 안 나와. 이번에는 펌핑이 안 나와. 어, 근데 미친 개쎄 이거. 개쎄긴 해. 그건 인정이야. 깃발 아래 단결하라. 지리긴 해. 날아볼까요? 이 애니비아 1뎀 입히는 거 앞에 이거를 갖다 놓으면은 스킬은 발동이 되지만 막아주긴 하죠. 하늘까지 올려주마. 때리진 않아요. 오케이, 이러면 턴 넘어갔고. 프렐의 군도 상대방 되게 제일 사기 같다고? 나는 아이오니아가 사기 같은데? 거부 때문에? 거부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아? 카드 자체가? 애니비아 나갑니다. 어? 잠깐만. 아, 복사본이구나. 폭풍이 오고 있어요. 군도가 더 좋은 것 같다고? 군도 덱도 있긴 해. 근데 난 이 덱이 더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덱 돌리고 있어요. 군도 덱도 만들어 놓긴 했어. 헐, 이거는 뭐 공짜없이 맞아야 되네. 정리할 것도 있나봐요. 그냥 바로 죽여버리네. 얘도 굳이 공격하고 싶지 않. 뭔데 막는데 쓸래. 어차피 내가 쳐맞은 상대방 덱이 제일 좋고 쓴. 아, 1코 생읍 검이 또 있나? 어, 뭐야, 착취착취면은 괜찮은데? 빵만한데?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방어할 때 쓰죠. 2일짜리를 정리를 한다? 나가서? 아니야 아니야, 굳이 에너지 달 필요 없어. 무조건 때려야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거미로 막으면은 손해볼 수도 있잖아.
그 단 것 때문에. 얘는 제 애니비아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트레인 애니덱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소환해도를 너무 빨리 나왔어. 이걸 나오냐 마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크긴 해. 계속 손해봐. 1만원씩 급속이야 그냥. 바로 공격. 유닛 하나를 귀환시킵니다. 귀환을 해도 이건 쓰잖아 맞죠? 이거는 왜 공격해? 뭐야 이거. 물러서지 마라. 핸드 비워놓는 건가? 자리? 왜 공격하냐 이거? 뭐지? 일부러 버리는 건데 이건? 뭐야? 뭐가 있나? 이걸 맞게 일부러 한 다음에 얘한테 뭘 하려고 하나? 뭐지? 완벽하게 얼어있는 세상을 봐라. 뭐지? 미끼인 것인가? 대장간 장비 나가줍니다. 우리의 힘은 당신. 그다음에 또 아군한테 1-1 주고요. 개빅대 그냥 든든하죠. 다음 턴 제 공격이에요. 볼무덤 오케이 들어와. 그다음에 귀환을 지금 쓸 필요는 6만화를 지금 귀환한다. 나쁘지 않은데? 귀환합시다. 턴이 좀 안 맞는다. 쌈님 쌈님 내 부스터 에그나 포로 누르면 뭐 있나요? 포로 누르면 이렇게 해요. 귀여운 척해. 어차피 다음 턴 수비니까 애니비 안 나와. 아, 아는데 미리 해놓는 거예요. 3만화밖에 못 남기잖아. 어? 집중. 하루살이. 이건 애니비아랑 쓰고 싶은데. 잠깐만 킬각을 777 21 키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키가 봅시다. 여명과 화원 졸라 세긴 할텐데. 이거 막기 쉽진 않을 거예요. 하신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얘만 살리면 되니까 애니비안 넣어놨고 그러면 나 다음 턴 애니비안 안 맞는단 말이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어 안 나왔는데? 끝났어 그럼. 아니다 아니다 이러고 하나 나누구나. 오! 쉣! 먼저 써버렸다. 나 아직 못 썼는데. 7대 넣을 수 있네. 오케이 너무 귀엽고. 이거 왜 하루살이를 막지? 여기를 막아야지. 아 불편해. 그리고 돌무덤까지 살짝쿵 나가줄게요. 나종. 내게 맞서 있지. 엎드린 다음에 나오긴 했다. 굿. 와 이거 진짜? 적 셋을 귀환시킵니다. 오 1만화 남았네. 하염 하나 둘 귀환. 잘가. 이게 빅덱이야 이게. 어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고. 이 단단한 미드레인지가 있어야지. 5만화를 그걸 거쳐가려고 어디서 욕심을 부려. 턴 내놔. 어 애니비아 쇼크하고 나왔네. 공격 전용 대기업고. 못 막죠? 어? 아 족발이네? 하하 이걸 버틴단 말이지? 와 이러고 체력 회복하면서 펌핑을 한다고? 오케이 저 안전하게 갈까요? 애니비아까지 귀환시켜버릴까? 다음에 공격턴트 주지 말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써놓는 것도 있는데 괜히 변수 주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지금은 내가 너무 유리해서. 트린다미어는 별로 변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생각에. 1만 하면은 이거 내놓읍시다. 공격 전용. 내가
필요한가요? 라종. 이거 맞고 내가 때리면 끝나니까. 어, 또 나왔네. 봐봐, 이러면 두 개잖아. 여기에 만약에 집중을 걸었다 쳐. 그럼 거기에 마차가 빠지잖아? 그럼 더 안 좋을 것 같았어, 뭔가. 집중을 쓴다면 또 막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막을 수가 없네, 어차피. 근데 여기는 지금 못하네. 바로 공격밖에 못할 것 같아. 아니면 뭐 집중 쓰거나. 맞아요. 그 전체 마법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9만화짜리. 몸들이 보이면 알려주겠네. 나보고 뭐 빼라는데? 싫어. 아무것도 안 해. 너 먼저 해. 대마시아 국경까지 훤히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전체 광역은 못 쓰네요, 지금. 아니야. 여기서 패스했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소멸로 다 올려버려? 내 거 하나 죽긴 하는데. 그럼 다음 턴 제 황천 때. 6만원 황천 못 쓰고 7만원밖에 못 쓰고.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마차도 쓸 수 있어. 당신 영겁을 알고 있군요. 이러면 소멸돼버리죠 다. 없어져요 그냥. 소멸이라는 거는 없어집니다 그냥. 아예 이 게임에서 사라져. 항복. 좋아 좋아 좋아. 확실히 센 덱은 달라. 어제 가렌 덱이랑 이즈 티모 덱 굴릴 때랑 아주 저 파워 차이가 많이 달라. 확실히 센 게 있긴 해야 돼. 매도 빼고 돌을 찾는다? No. 아 근데 똑같아. 아 젠장을. 덱 직접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굴리는 거 보고 내가 있는 거 넣고 없는 거 빼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나갈게요. 매는 빨리 나가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매로 돌을 1,4짜리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 카피는 카피인데 똑같은 덱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블라디 만드는데 써버렸어. 그래서 약간 바꿨어. 이것도 넘긴다고? 개빅댁인가봐. 드로 하나 더 해야지. 그림자단은 충성에 보답하지. 애니비아 54 크죠? 이것도 둘 다 돌이 안 나오네. 어... 크죠? 큰데 쉣. 내 할 일을 일단 공격부터 합시다. 근데 무거워. 좋은데 너무 무겁다. 트린다미어까지 다 잡혔어.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핸드가? 아 여기에다 동상을 쓴다고?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할 게 너무 없나봐 상대방도. 어 무겁다. 무거워 무거워. 무거운 덱이 맞았어. 저도 할 게 없네요. 마나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나는 문제가 다음 턴에도 할 게 없다는 게 문제야. 어쩌지? 돌이 안 나오는데. 큰일 났는데. 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린 하나 되어 싸운다. 눈사태 한번 써야겠는데. 하나. 하나는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애니비아 나가고. 도망 못 간다. 오케이. 이게 맞다. 주문만 다 잡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눈사태를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3,2짜리만 정리하면서. 그리고 요거는 뒤로 넘깁시다. 왜냐면 저 공격탄이니까 어차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애니비안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자, 내가 갑시다. 필요한. 그러면 애니비아가 이걸로 바뀌네요. 포로 커엽죠. 얘도 움직일걸? 얘도 상대방이 누르면 움직일걸? 상대한테 있는 것도?
생명이 있는 카야. 어, 카르마 되겠다. 와, 완전 후반덱이네. 완전 후반덱 그냥. 내 조국을 위하여. 애니베아로 한 대 칠게요. 여긴 우리 땅이다. 어, 막내? 이거 죽일 거 있나 봐. 너 애니베아 하나 더 있죠? 상관없어요. 각성 조건이 뭐냐고요? 그냥 각성하는 게 조건이에요. 각성이 뭐냐? 만화가 10이 돼야 됩니다. 존버예요, 존버. 끝없는 냉기는 끝나지 않는 평화다. 존버들 완전 후반대. 이거 3만화로 이거 죽일 게 있나봐. 애니베아를 그냥 죽이네. 막아서 산산조가 공격력 0인 적 하나에게 피해를 사 입힙니다. 공격력 0이 아니면 동상화 걸리게 합니다. 지금 죽이네. 마차 이래서 3만화 아껴놨죠 아까. 아니. 안 돼. 애니비아 레벨업. 나이스. 그리고 라운드 종료했으니까 무작위 주문을 가져간 거야. 그리고 난 레벨업.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 다음에 여명과 환홍원 쓰면 돼. 그냥 끝나버렸지. 애니비아 늘리면 돼요, 이제 이게 마차당하냐 마냐 정도? 마차 안 나갈 거면 그냥 안전하게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트린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만약에 먹힌다 그럼 미치긴 했지. 우리가 아이오니아의 의지입니다. 손에 무작위 주문 하나를 생성합니다. 각성하면 주문 하나를 더 생성합니다. 이거를 못 막는 게 좀 아쉽네. 맞을게요. 아! 솔직히 지금 여명과 황혼을 박아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마차가 있을 것 같아. 박을까 그냥? 에이씨 박자네. 모르겠다. 마차 있으면 써 그냥. 챔피언 하나를 뽑어. 깜짝이야. 됐다. 성공했다. 지렸다. 이러면 얘네들이 다 하루살이가 받아서 끝나면 죽으면서 다시 내터놓으면서 바로 진화하죠. 그럼 3마리. 그러면은 전체 광역 6댐. 그냥 다 뒤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다 없어져. 그냥 얼음왕국이야. 이거 사라진다고? 안 사라져요. 해봤어요 이거는. 어제 돌려봤어. 자 라운드 종료하면은 죽으면서 얘는 주문 갖고 가고 알로 내면서 턴 돌아오죠. 공격턴. 그럼 바로 진화. 싸라랑 진화.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얘가 한 마리가 공격을 안 해서 킬각은 어 킬가 나오네. 왜냐면 6댐 식소니까. 10 더하기 6은 16이죠. 하나 막아도 끝났어요. 잘 가고. 어? 막나? 적 둘을 동상에 걸리자. 너무 귀여워요 그냥. 그래도 이 댐은 고스란히 들어가죠? 죽일 수도 없어. 죽이면 다시 알돼. 대빡쳐 그냥. 어 주문 하나 더 생성? 너무 잘해. 어, 아니 근데 나 8마다 있는데 뭐 이거 막느라고 코스트 다 쓰면 다음 거 어떻게 막게? 트린 다음에 나갈건데. 그렇죠 이거 막는 게 맞죠. 근데 얘 데미지가 안 들어가긴 하네. 항복 나가고 존났어.